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의 진천 산골 맛집입니다. 와, 뒤에 배경을 보니까요. 눈이 왔어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눈을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너무 아름답게 왔죠? 네. 점심을 드시는 손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사진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와, 눈이 엄청 왔고요. 지금 봐봐요. 밖에 봐봐요. 지금 이 나무에 송글송글송글 맺혀 있죠? 너무 아름답죠? 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한번 촬영합니다. 자, 황태현님이 지금 아파서 아침에 못 나왔죠? 그렇죠. 밭에까지 나오면 미끄러워서 안 될 것 같아서 왕원이랑 같이 촬영했어요, 오늘은. 허리가 아파요. 네, 아주 피크됐나 봐요. 네. 피크돼가지고 지금 아주 이게 명약 중에 명약이죠? 접골목이? 접골목이요? 예. 와. 말 그대로 접한다, 골, 뼈를 붙이는 나무라고 했어요. 금이 간다거나 뭐 부러졌다 그럴까요? 예, 타박상이나 멍이 들거나 관절이나 모든 게 다 좋아요. 신경통이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촬영하면서 이걸 채취하면서 촬영하면서 효능은 다 말씀드렸고요. 또 그 내용에 밑에 내용까지 어떻게 드시는 것까지 다 지금 적어드렸어요. 거기에 자세하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또 이거를 채취했으니까 어떻게 먹는 건지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자, 이 접골목은 지금 현재로는 나물만 있어서 이거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봄부터 이제 이게 자라서 이제 잎이 나고 잎도 또 나물로 먹죠? 그렇죠. 제가 언니가 아까 촬영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시골에 내려오니까 어떤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접골목이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참기름 나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냄새를 맡으니까 진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참기름 나물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참기름 나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수한테 물어보니까 가보니까 이것이 접골목이라는 나무였어요. 아주 귀한 나물인데요. 이게 나물도 맛있고요. 근데 좀 물고세요. 물고다 드세요, 나물은. 왜냐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설사를 해요. 그렇다고 설사할 때 막 배가 막 대고대고 둥저 아프지는 않아요. 설사를 해고도 배는 아프지 않아요. 그렇지만 울궈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빨을 울궈주시고 그리고 열매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열매가요? 네. 또 얼마나 좋길래? 열매도 좋은데 그 열매는 검은 계약이에요. 빨간 것보다. 그리고 꽃이 피죠? 그렇죠. 지금 황태현님이 엄청 미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미인인데 절세 미인이 나왔어요. 절세 미인. 절세 미인이 되려면 김이 주근깨 피부도 깨끗하고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피부로 살아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꽃이 김이 주근깨 넣고 젊어진대요. 아, 마법의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하나씩 마법의 나무를 심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거를 아까 꺾어왔죠? 네. 그런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요거를 되도록이면 뭐라 그러죠? 좀 얇게. 저 얇게 자를 수 있는 데까지 얇게 자르세요. 한번 보세요. 가까이 해주세요. 지금 자르는 거 보면은 요렇게 요 정도씩 요렇게 요게 지금 전지가이거든요, 여러분. 전지가이 요렇게 가지를 요렇게요. 가지를 보셨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게 또 잘 안 잘릴 것 같죠? 굉장히 잘 잘려요. 이게 접골목이 강하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 뼈에 좋은 나무는 굉장히 강해야 될 것 같은데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예, 잘 잘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속이 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굉장히 이렇게 잘 잘려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잘 잘려요. 이렇게, 이렇게 잘 잘리거든요. 네네네. 잘리는 게 잘 잘리죠? 네. 예,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잘 잘려요. 보이시죠? 네네. 이렇게 얇게 이렇게 어스더스 자르면 예, 꺼리기도 변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왜냐면 잘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접골목은, 여러분, 이 접골목은, 다른 것들은 말려서 쓰잖아요. 이 접골목은 생으로. 생으로. 접골목을 말리면은 50% 정도 약효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로. 그런데 지금 겨울이니까 이게 지금 겨울이니까 굉장히 가볍거든요. 네. 봄부터는 물을 줄기나 잎으로 먹기 때문에 그때는 좀 무거워요. 아. 그런데 다릴 때 이게 차로 다 한번 다려볼게요, 여러분. 네. 자, 물을 이렇게
제가 뜯었는데 이게 2리터짜리예요. 2리터짜리인데 저는 1.8리터 정도로 물을 넣었어요. 네, 네. 보시면. 네. 자, 그리고 이걸 다 대중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종이컵을 갖고 왔어요. 종이컵을. 자, 여러분 보세요. 아주 듬뿍 담아주세요. 듬뿍. 아주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주세요. 그러면 이게 30g에서 40g 되는데 40g은 안 돼요. 30g에서 4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봄에나 여름에는 나무 이파리도 있고 뭐 꽃도 피고 그러기 때문에 더 무거워요. 근데 겨울은 좀 가벼워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g에서 40g이 요 컵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린다. 보셨죠?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넣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끓이는데 이거를 센 불에다 끓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약불에다 끓인다고 합니다. 약불에도. 약불에다가? 네. 보여드려야지 또. 자, 이 정도면 약불 같아요, 여러분. 그죠? 네네. 이게 약불이죠? 네. 약불을 갖다가 절반 정도로, 절반. 물이, 물이 절반 될 때까지. 예, 물이 절반 될 때까지 끓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절반? 절반? 이렇게 오잖아. 이 정도면 자세하게 알려드렸죠? 절반 정도 끓여서. 네. 끓여서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지금 끓이는 거를 놔두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한 주 전에 갖고 왔어요. 끓였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해요. 자, 보세요. 색깔이. 제가 한 잔 또 먹어볼게요. 하루에 세 잔씩 드시는데 30g에서 40g을 2리터, 1.8리터에서 2리터 정도에다 끓이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물 색깔 보세요. 어때요? 이뻐요. 이쁘죠? 네. 약간 보리차 같아요. 그죠? 네. 맛은 어떤가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자. 나쁘지 않아요. 보리차 맛은 아니지만, 좋아요. 약간 탈큰한 맛도 나는 것 같고, 저는 좋아요. 저한테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처럼 드시고, 차니까, 차를 드시면서 뼈도 붙여주시고 피부도 좋아지고 아까 예, 제가 요거를 살짝 마셔봤는데 네. 약간 단맛도 나고 예 단맛이 나더라고요. 약간 쌉쌀한 맛도 나긴 하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어요. 쌉쌀한 맛 강하지 않아요. 예, 네. 약간 아주 약간 쌉쌀한 맛이고 그러니까 느끼실 분은 느낄 것 같아요. 그 맛이 근데 되게 좋았어요. 맛이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볶으지도 않았는데 구수한 맛이 나요. 네, 맞아요. 구수한 맛도 있어요. 네. 이게 어디서 구수한 맛이 나냐면 이게 참기름 나물이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나물이라 해서 좀 기름식으로 이렇게 그 향이 고소한 맛이 거기서 나는 것 같아요. 예. 이파리에서는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파리에서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요거 보세요. 이 한 컵 정도를 하루에 세 번. 세 번이면 적당해요, 여러분. 계속 마시고요. 꼭 세 번 정도 마세요. 마시지 마시라고요? 네,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알겠습니다. 세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도 실천하는 사람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천하시면서 아, 진짜 먹어보니까 좋아지더라. 네. 지금 황대원님이 허리가 나으면은 이게 정말 대박인 거예요. 그죠? 나을 겁니다. 네. 어느 분이 이게 정말 최진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진짜 약초 박사가 됐는데 자기 몸이 아파서 자기가 고쳤대요. 그러나 지금은 젖골목에 빠지셨대요. 그분. 젖골목에 빠지셔가지고 주변에 허리 아프신 분, 신경통이신 분, 부러지신 분, 금감분, 관절염 뭐 모두 이분이 척척척척척 고쳐주셨대요. 그러니 실화래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 젖골목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젖골목이 산에 가면 이렇게 뭐지 군락을 이루고 많아요 여러분.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거든요. 황태현님으로 해서 계속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끓여주시는 젖골목 차를 열심히 마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서로 상생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사랑꼴 맛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